좀 내려놓고 있을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상장 주셨다고. 상장. 네. 상 받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반대로. 반대로 상. 네. 자. 셀카를 기가 막히게 찍었삼. 찍었삼. 어? 네. 이 상의 주인은 윤? 윤재혁 씨. 와우. 입니다. 그래서 네. 셀카를 기가 막히게 찍었삼. 위 멤버는 치명적이고 다양한 셀카 사진으로 2020년도 한 해를 뜨겁게 달구고 트레저 메이커의 마음을 들었다 넣었다 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1월 11일 트레저 메이커 1동. 감사합니다. 와, 첫 번째 수상자입니다. 네, 재혁이 고생했어. 재혁이 고생했어. 셀카 포즈 하나 할까요? 어, 자, 카메라 그러면, 여기서 나, 이쪽에서 나오니까요. 카메라가 이쪽에서 나오니까 이쪽에서 나오니까. 야, 캡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인정. 다음은 형님. 또 형이 읽을까요? 정우야. 네. 내 목소리는 아하. 환장이 아닌 환상. 아하. 우와. 박정우. 위 멤버는 둘이 됐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환상의 목소리로 여러 트레저 메이커를 기절시켰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이건 맞죠? 이야 좀. 우리 정우. 기절시키는. 자, 축하해 정우야. 기절시키는 목소리 3초 동안 자랑 시작합니다. 아, 그거 말고요. 아이, 우리 한번 아니지. 아무 걱정하지 마. 여기까지. 오케이. 네, 공개 안 됐어요. 아, 신곡이구나. 네. 아,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네. 네, 다음 상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감상. 오. 하루 토형. 오. 하루 종일 감상. 네, 감상. 감상. 아, 감상. 유튜브에 비주얼을 아, 감상. 그 형의 외모를 감상. 네. 위 멤버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온종일 감상해도 심심치 않은 외모를 통해 트레저 메이커의 안구 정화를 책임지셨기 때문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멋있다, 루토야. 저쪽 카메라 보시고요. 이쪽 카메라 보시고요. 바뀌었네요. 이쪽 카메라 보시고 우리 팬분들이 감상하실 수 있게 잘생긴 트레저. 야! 잘생겼어요. 자, 그 다음 상. 용맹한 호랑이상. 와. 요스. 호랑이상. 네. 호랑이상. 이 멤버는 2020년 시장과 달렸음에도 항상 용맹하고 씩씩하게 활동하고 팬들에게 큰 행복을 주는 호랑이 중에 호랑이. 요식의 이상을 수여합니다. 용호. 호랑이요? 네. 그리고 다음. 와, 진짜 이분이 트레저의 네, 트레저의 이제 비타민이죠? 네, 트레저의 비타민이죠? 네네네. 스매의 비타민상. 오. 준규. 아이고. 왕규 나와주세요. 아, 왕규 아니라고. 네. 위 멤버는 트레저 메이커에게 비타민 같은 상큼한 존재, 상큼한 존재감으로 항상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멤버이기 때문에 오, 이 상을 수여합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예. 진짜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타민 같은 포즈 하나 둘 셋 나 나는 비타민 C야. 우와. 터진다 비타민. 터져가지고 상쾌해 가지고. 나는 비타민 D야. 뒤에 있는 햇빛이에요. 이거 막 공부 안 해. 이런 날이 온다니. 이런 날이 온다니. 이런 날이 온다니. 이게 무슨 날이야? 이런 날. 김준규. 준규 형이. 왜? 김준규. 왜? 오늘 준규는 이 V앱이 끝나면 큰일 납니다. 자, 다음. 네. 다음은 이런 날이 온다고? 용맹 다음. 솜털 댄스상. 유키가 아루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 네. 솜털 댄스상 도영 씨. 위 멤버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솜털같이 가벼운 몸놀림으로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여 트레저 메이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선사했기에 이상을 수여합니다. 예. 인정. 감사합니다. 마시오. 자, 솜털인 만큼 네. 솜털 같은 포즈. 솜털 같은 포즈요? 네, 표정 아니에요. 이건 포즈예요. 아, 솜털 같네요. 하나, 둘, 셋. 솜이 보고 있다, 솜이. 와. 아.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더 잘하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축하죠, 나. 아니, 근데 도영아 왜 이렇게 귀여워? 왜 이건 안 받아주지? 왜 이건 안 받아주지? 귀엽다면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수고 많았시오상. 수고 많았시오. 마시호. 수고 많았시오. 위 멤버는
2020년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활동을 하면서 트레저 메이커에게 행복과 설렘과 와우. 기쁨을 주었던 인물을 인정하여 이 상을 수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상. 아니, 왜 그래요? 아, 네, 네. 네. 타카타상. 자. 야! 네, 타카타상. 타카타상. 마시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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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줄 수 있는 카우보이. 아세요. 아니, 포즈. 범시바. I got it. Yeah. Cloud. 마시오 완벽해요. 마시오. 우후. 완벽히 됐어. 마시오 씨 완벽해요. 코테. 마테. 코테. 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전설이죠, 전설. 만능 아이돌상. 와. 위 멤버는 무대 천재, 얼굴 천재 외에도 오렌지 작곡을 통해 놀라운 재능을 선보여 5천만 트레저 메이커. 어? 내 마음을 휩쓸어 버렸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야. 주인공 아싸이. 아싸. 하마다 아싸. 하마다 그. 하마상. 하마다. 하마상. 하마다. 또 이제 킥.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Yeah, I'm gonna be the one 너를 원해 한번 보여주세요. Yeah, I'm gonna be the one. Yeah, I'm gonna be the one 너를 원해. 아, 아! 타이틀로. 전신 말고 타이틀 얼굴 타이틀 어디 봐야 돼요? 지지 여기 그... 보시면 돼요. 회사기로. 얼굴 타이틀로 회사기로. 하시면 돼요. 회사기로. 하나 둘 셋 인기가요 같은데 정환이는 뭐예요? 하나 정환이는 이제 네 하나 둘 셋 넷 I'm gonna be the one 너를 원해. 아! 에이 에이 좋아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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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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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모르는 당황했다. 나 진짜, 진짜 나도 모르겠어. 나도 이제 모르겠어. 네. 이제 가려줄 수가 없어. 이제 몰라. 자, 다음 상. 뭐야? 챙겨주고 싶은 만내상. 아. 위 맞네. 멤버는 자칭 타칭 트레저의 어머니로서 멤버들을 잘 챙겨주었고 그 모습으로 하여금 트레저 메이커에게. 직접 만내를 네. 챙겨주고 싶은 형, 마음으로 아니야? 마음이 들게 할 정도로 형 아니에요 들어가시면 돼요. 리더 최연석에게 이 상을 수여합니다. 야! 아 진짜 제가 어때요 소감? 소감 말하라고요.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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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뭐 그냥 뭐 우리 예담이 상 받네. 우리 예담이 창녀상. 아 이거 모르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담이 개근상. 이제 YG 연습실에 한 번도 빠짐없이 출근하여서 기적의 아, 장난이고요. 자 예담이는 고막 책임상입니다. 와 이거 맞지. 위 멤버는 아, 미친 음색과 깔끔한 음처리로 진짜. 많은 사람들과 트레저 메이커의 고막을 책임지고 큰 행복을 주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맞습니다. 아~ 죽긴 해 진짜. 와 고생.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우와. 5천만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의 네, 고막을 녹여드릴 수 있는 이번에 그냥 생각나는 거 하세요. 전이 전이가 좋습니다. 엄마 기침이 좀 할게. 진짜 피아노예요 피아노. 야 근데 진짜 죽긴 한다. 네. 어 살아있는데 피아노. 아예예 미안. 네. 좋은데요? 우와 대박. MC 두 분들도 상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네. 도영이 한번 읽어줄까요?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도영 씨가 네. 한번 들어주세요. 저희가 근데 왜 의자 발로 찼어요? 아, 발로 찬 게 아니고 요시가 용맹아 호랑이상을 받으려고 나간 것뿐이에요. 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뭐냐? 아, 줄 거야? 선생 형이 상으로 나간 걸로 정리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 MC들은 저 챙겨주고 싶은 만내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만내가. 자, 그러자. 우리 만내. 또 어머니, 어머니의 손맛으로 누구 죄송합니다. 제 네. 누구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환이 거 찾고 있었어요. 자, 2021년 트레저 메이커 여자제 대상입니다. 대상 여러분. 와, 대상? 대상. 자, 상 이름 연예 대상. 위 멤버는 트레저 맥, V앱 등 다양한 방송에서 MC로서의 기질을 발휘하여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으며 게스트로 나간 방송에서도 능수능란한 센스 있는 답변을 선보여 보는 이의 재미를 충족시켰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박지윤 나오세요. 박지윤! 뽀뽀뽀.
네, 역시 손을 머리로 같이 앞서. 네, 이게 맞아요. 또 예능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능수능란하고 센스 있는 답변을 선보여 보는 이의 재미를 충족시켜 드렸잖아요. 앞으로 더 그런 날들이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야, 야, 네, 알겠습니다. 역시 지훈이 없으면 이 프로그램 안 들어가요, 트레즈맵. 네, 트레즈맵이 아니라 이제 모든 뭐 그런 것들, 모든 그런 것들.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방에다 놔둬야지. 자, 정환이에게 수여될 상입니다. 우선 상 내용을 읽기 전에 내용을 읽겠습니다. 타이틀 말고. 위 멤버는 새로운 레시피로 트레저 메이커를 놀라게 하고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맛있게 먹기 이상을 수여합니다. 요리사. 맛있는 밥상. 야, 맛있는 밥상. 밥상을 받는다. 이 밥상 자, 이상을 수여합니다. 건데. 감사합니다. 자, 야, 정한 씨 좋아요. 자, 배우고 자, 소감은 말이야. 아, 제가 정말 이제 신비로운 레시피를 밥상을 이거 먹으시는 밥이 이제는 밥상에 밥상. 밥상에. 네, 좀 정상적으로 한번 좀 더 먹어보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을 위한 먹방. 케이크 책상입니까? 책상. 아니. 이거 아닌가? 아, 이거 하세요. 귀엽게 포동이, 먹어요. 포동이? 오, 상큼해요. 좋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아, 그래요? 아, 맛있어. 여기까지. 상 안 받으신 분 없죠? 네, 다 봤습니다. 네, 다 봤어요. 그럼 상 다 제 틈에 그러면... 감사한 책상. 맞아요. 아~ 예단이가 정말 좋습니다. 맞네요. 저는 그 봤어요. 페이다 페이다. 상에 상 우리 몇 했어요? 네, 그러면 네? 우리 만네가 하나 둘 셋 하면은.